안녕하세요. 일산에서 기타 쉽게 가르쳐주는 쉬운 남자 오브리킴입니다. 자, 오늘은 여러분들 그 제목처럼 이 내 기타 스트로크 소리가 왜 이렇게 이쁘지 않을까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간단한 팁을 드리려고 하는데요. 레슨 아닙니다. 팁입니다, 여러분. 자, 이 왜 소리가 이쁘지 않느냐. 제가 여러 명을 레슨하잖아요. 그러면서 이제 연구를 해봤는데 대부분이 이 줄을 부분적으로만 치고 있더라고요. 예를 들어서 이렇게 치는 거죠.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치고 있다라는 거죠. 어떤 특정 부분만 여기를 꽉 잡아요. 대부분 사람들이 초보자들은 아예 힘이 없겠지만 대부분 이렇게 쳐요. 이렇게 힘 조절이 안 된다라는 거죠. 일부분만 이렇게 친다든지 이렇게 되면 소리는 이쁠 수가 없습니다. 네. 뭐 여자도 아니고 뭐 이쁜 게 뭐가 중요하냐고 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뭐냐면 소리가 되게 안정적으로 나야 되거든요. 자, 그러면은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? 일단은 여러분들 처음에는 어떤 줄을 골라 치려고 하지 마시고요. 전체적으로 치는 연습을 처음에는 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. 자, 그러면 보시고 G코드를 하이코드를 일단 잡아볼까요? 만약에 G코드를 잘 못 잡는 분은 B마이너 코드를 잡아도 됩니다. B마이너도 못 잡으시는 분은 어떻게 해야 되지? 자, 네, 어쨌든 자, 일단은 그러면 아무것도 잡지 못하시는 분 이렇게 잡으세요. 이렇게 잡고요. 자, 여기 탁 이런 소리가 나야 되거든요. 이런 소리예요. 제가 이게 줄 한 줄 치는 것 같지만 여섯 줄 다 치는 거거든요. 업도 이런 소리가 나야 되는데 대부분 이렇게 쳐요. 이렇게 친단 말이죠. 그럼 왜 그러냐 하면 이 특정한 줄 몇 개만 친다는 얘기예요. 이렇게 이래요. 막. 아니면 이렇게 한다든지 이게 전체적으로 드럭 소리가 나야 돼요. 그럼 이걸 어떻게 연습해야 되냐면요, 일단은 먼저 여기를 내리세요. 올리세요. 일단 올리는 건 좀 힘들 거예요. 처음에 내리는 연습만 주구장창 파는 거예요. 이렇게 드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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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리가 나죠. 그런 다음에 이거를 나중에 빨라지면 이렇게 돼요. 드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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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드락. 이걸 이렇게 연습을 계속 하셔야 되는데 좀 하다가 되네 이라고 곡을 이제 마침 하려고 하다 보면 또 이렇게 쳐요. 이렇게 친다고요. 막상 이제 요 오른손 왼손 막 신경을 써야 되잖아요. 막 이렇게 막 개판으로 진다는 거죠. 자, 그러면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드럭 드럭 이렇게 쳐야지 이쁜 소리가 난다라는 거예요. 처음에는요. 나중에 이제 줄을 골라서 칠 수도 있어야 되는데 일단은 여러분들이 가장 기본기가 1단계가 2단계는 여러분 학원에 와서 배우시고 1단계를 보세요. 일단은 전체적으로 쳐야 돼요. 이렇게 드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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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올려서도 드락 드르륵 드르륵 드르륵. 이게 이제 좀 빨라지면 한 방에 다 되는 거예요. 제가 이렇게 한 줄만 치는 것 같지만 여섯 줄 다 치는 거예요. 이렇게요. 이게 다운과 업의 볼륨이 최대한 비슷하게 이렇게 이제 연습을 해주시고요. 요게 1단계입니다. 두 번째는 코드를 잡아보세요. 일단 G코드를 예를 들어볼게요. G코드를 잡고 이게 다운이죠. 근데 이제 기타 소리가 이쁘려면 여러분 화려하게 치려면요 뮤트와 스트로크가 적절하게 배열이 돼야 돼요. 그러려면 치고 두 번째로는 업, 다운, 업. 아시겠죠? 다운, 업, 다운, 업. 그래서 네 번을 칠 건데 한 번 치면서 두 번째 때는 두 번째 칠 때는 재빠르게 손에 힘을 빼야 돼요. 이렇게요. 대부분 사람들이 이렇게요.
이렇게 약간 업 다운하고 업할 때는 완전히 힘을 빼서 이런 소리가 나야 되는데 약간 걸린다는 거죠. 이게 여러분들 이 손을 이렇게 뺐다가 넣었다 뺐다 넣었다 뺐다 넣었다 이 힘 조절이 미세한 근육으로 이 자리 잡아야 돼요. 이것이 안 되니까 여러분들의 뮤트와 스트로크 소리가 버물려지지가 않으니까 이렇게 소리가 안 나고 마이 개판으로 되는 거예요. 제가 자꾸 개판이라고 해서 죄송합니다. 일단은 그러니까 그만큼 엉망이 된다는 거예요. 네. 자,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그래서 딱 치고 뮤트 할 때 이 타이밍에 힘을 재빠르게 빼는 극한의 그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가는 그 힘 조절. 이렇게 되는 거예요. 자, 두 번째로 조심해야 될 건 뭐냐면요. 여러분들이 뮤트를 이 뮤트 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작게 친다라는 개념을 가지시면 안 돼요. 이렇게요. 이런 개념을 가지지 마시고 이것도 세게 가야 된다고 생각하셔야 돼요. 왜냐하면 이 뮤트도 새로운 어떤 하나의 비트이고 박자이고 어떤 타악기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이걸 작게 치고 하나는 그 어느 특정 부위 음을 칠 때만 세게 친다. 이게 아니고 이렇게 강하게 같이 쳐주셔야지만이 여러분들이 그 좋은 소리를 낼 수 있다라는 얘기라는 거죠. 자, 그리고 픽업 셀렉터는 여러분들 가급적이면 뭐 여기 2단 정도 두 번째 칸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여기 뭐 2단인지 4단인지 뭐가 중요하겠습니까? 프론트에서 두 번째 좀 내려온 그 자리 이렇게요. 그래서 두 번째 리듬은 이제 이렇게 연습해 볼게요. 뮤트하고 올렸을 때 힘을 딱 주는 거예요.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, 여러분. 요 리듬만 여러분들 기초적인 걸 좀 연습하시면요 다른 것들은 충분히 대응을 할 수가 있어요. 왜냐하면 힘 빼고 힘 주는 연습이 여러분들이 안 되기 때문에 다양하게 화려한 리듬 주법을 하기가 좀 많이 힘들어지거든요. 그래서 일단 내가 소리가 이쁘지 않은 이유는 전체적으로 줄을 이렇게 스트로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두 번째는 뮤트와 음을 재빠르게 빠르게 전환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시기 때문에 그래요. 예,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강약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곡에 따라서 좀 다르게 해석이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죠. 그런 것들은 조금씩 배워나가면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자, 오늘 여러분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. 제가 뭐 설명충은 아니지만 이제 좀 더 쉽게 설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반복되는 말들이 상당히 많았는데요. 오늘 그 요약은 여러분들 절대 빠르게 하지 마시고요. 이렇게 드르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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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중에 빨라지죠. 다운과 업이 강약이 똑같아요. 그런 다음에 아무 코드나 잡고 B마이너 잡아볼까요? 하시고 만약에 두 번째 박에 대한민국이 있으면 대한민국 했잖아요. 그다음 대한민국이라고 해요. 대한민국 이렇게 되시는 거예요. 이 리듬을 연습을 상당히 오랫동안 하셔야 돼요. 가급적이면 메트로놈을 틀어놓고요. 메트로놈은 처음에 60템포 정도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 정도로. 아이고, 놓쳤네요. 세, 원.
기본 연습. 자, 이렇게 연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자, 여러분들 궁금하신 점은 댓글 달아주시고요. 좋아요, 구독, 그리고 뭐 있죠? 알람. 네.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여러분들에게 이런 고급 자료, 쉽게 알려드리는 이런 자료들이 여러분들 핸드폰에, 스마트폰에 저절로 알림을 알려줄 겁니다. 네.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요. 저희 그 네이버 밴드에도 좀 많이 들어와 주시고, 온라인 레슨도 있으니까요. 여러분들 온라인 레슨도 좀 한번 받아보시고요. 저렴합니다. 믿을 수 없는 가격. 그리고 자, 일산에 저희 학원이 있으니까요. 일산 학원에서도 레슨을 좀 뭐 아유 귀찮고 일단 나는 레슨 받으러 올래 이러면 일산으로 오세요. 네,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